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우리 다락방이도 갱신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어림들도 많았고 기성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말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하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힘들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라. 너희들은 중요한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리며 내가 진짜 여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 진짜 병든 시대를 치유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연초부터 생각을 시작해요. 연말은 이제 나가고 마무리를 이제 거의 냄대다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바닷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는 써져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는 기도를 하고 그래 노래 말이 그래도 시적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메시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시적인 부분이 넣기 힘들기 때문에 오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생활적인 면을 건들면서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굉장히 오래 생각한 단어죠. 더 우선순위인 건 사실 가사 전달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틀리게 말해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로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좀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작곡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여도 전도자가 이 단어를 쓰고 이런 문장을 쓰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어를 빼거나 뭐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계속 포인트를 두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영이가 뭐 하도 많이 뽑혀서 다른 사람 좀 뽑아야 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보니까 가사 전달이 제일 명확하고 잘한 친구들 많아요. 많은데 그 친구들은 거의 아주 전문인들만 부르고 듣는 이런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유아영 곡은 좀 다른 사람이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합창으로 만들어도 괜찮겠고 이런 게 보이니까 선택을 또 한 거죠. 당선이 됐다고 연락을 받고 솔직히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뭐길래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100년의 응답을 넘어서 영원한 응답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앞으로도 그 일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계속 쓰임 받고 평생 쓰임 받고 싶습니다. 힘들지 마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격려하는 느낌의 힘들지 마. 그리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다. 힘들지 마. 개인적으로 또 생각했던 거는 너는 분명히 복 근원이고 분명히 시대 살릴 사람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 세상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 애정과 눈물과 한이 섞인 어떤 강한 표현이랄까? 그런 전도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과거의 역사가 보이고 아,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고 이런 렘넌트 운동에 대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이게 굉장한 역사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짧은 것만 보지 마라. 세밀하기도 보고 정확하기도 보고 현실적이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집니다. 크게 너 멀리도 봐야 돼요. 늘. 그래서 흐름을 자꾸 앞에 것만 딱 이렇게 보면 요셉이 망한 거잖아요. 그건 아닌데 전체를 볼 때는 굉장한 드라마라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 드라마를 찍는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